기분은 전혀 좋지 않았어. 밴드 동아리 오븐심플입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아이유 씨가 부른 밤편지라는 곡인데요. 매우 저에게 힘든 곡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이런 밤편지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이 곡을 불러드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곡은 여러분, 아이유 씨랑 이번에 누가 같이 듀엣으로 해서 앨범을 냈잖아요. 누구예요? 네, 맞아요. 현우예요. 다음 곡은 현우. 네, 곡이에요. 네, 곡 설명해주세요. 제가 부를 노래는 서고의 톰보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깜짝깜짝한 신곡이니까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엄마가 늘 봤던 사랑의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없지
고요하니까 우리부터 빨리 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젊은 우리 나이 되는 잘 보이 불러드릴 곡은 아까 사회자분이랑 여성 보컬분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희 동아리가 창작가요를 하는 동아리예요. 저희가 직접 곡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 공연마다 자작곡 10곡씩을 매 학기마다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학기 공연은 6월 7일에 성공한 소극장에서 6시 반에 해시태그라는 이름으로 저희 정기 공연을 하게 됩니다. 저희 12번째 공연인 만큼 전통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찾아와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작곡은 아기새의 고백이라는 노래예요. 아기새의 고백이라는 곡의 내용이 아직은 나는 자꾸 태어나지 않은 어린 새지만 이제 곧 날개를 펼쳐서 세상을 향해 희망차게 나아가겠다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들 희망에 가득 차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반응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한 번만 마시고 할게요.
날 수 있을 거야. 노래 좋죠? 네! 네, 아까 이제 뭐 후배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6월 7일날 정기공연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 이제 저희가 만든 노래는 아니고요.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언제까지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영원히 여러분과 언제까지나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많은 순간을 운명으로 만들어 가는 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6월 7일입니다.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분 쉼표.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쉼표. 우리 밴드 아주대를 대표하는 밴드였죠. 우리 5분 쉼표의 멋진 공연 네 곡을 저희가 연달아서 감상을 주겠습니다. 야,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 끝까지 네 이렇게 네? 누구랑 요 저랑? 아 사람들이요? 뭐 선심 쏘듯이 네 같이 치워요. 아 이거 아 이렇게 아, 괜찮네. 이거 치우는 동안 네 일단 다음 팀 소개하기 전에 이거 좀 치워야 되니까